코기 참치예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을 애호박 꼭 먹어줘야 되거든요. 애호박 가지고 짜글이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속이 노란 게 맛있게 생겼어요. 호박 너무 얇게 썰지 마세요. 도톰하게 썰어주세요. 호박 씨가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이게 익어지면 아주 맛있거든요. 파는 썰어서 나중에 넣어요. 새우전 넣고 물만 넣고 익혀줍니다. 센불에서 한 5-6분 익혀주겠습니다. 5분 정도 익혔어요. 색깔 너무 예쁘죠? 한번 뒤집어 주세요. 이렇게 하시고 참치 지금 넣어줄 거예요. 살코기 참치예요. 넣어주시고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파만 맨 마지막에 넣을게요. 다시 한 1분만 끓여주세요. 와, 맛있게 끓는 소리. 파 넣어주시고, 파 넣어주시고, 뒤적뒤적 하시면 끝이에요. 네, 이게 끝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호박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근데 가을 호박은 꼭 드셔야 돼요. 달콤한 게 너무 좋아요. 그리고 7-8분이면 요리가 다 완성되거든요. 새우젓이 들어가서 남녀노소에게 다 좋아요.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오늘도 호박 요리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